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꼬리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전에 거는 add first, 즉 머리에다가 추가하는 거였죠. 자, 요거 우리 예제 또 바꿔봐야겠죠. add last 그리고 10, 20, 30.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이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public void addLast 그리고 objectInputSum. 자, 제일 먼저 새로운 노드를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겠죠. 추가를 해야 되니까 new node input. 자,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가 size라고 하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size는 뭐였어요? 이 리스트에 몇 개의 데이터가 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죠. 그런데 만약에 사이즈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앞쪽에 넣건 뒤쪽에 넣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이즈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addFirst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addFirst, 데이터가 없는 상태면 앞쪽에 넣건 뒤쪽에 넣건 결국에는 똑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가 0보다 큰 경우, 사이즈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끝에 있는 그런 노드죠. 이 리스트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노드가 바로 테일이죠. 그리고 테일의 뒤쪽에 데이터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노드를 이 기존의 노드와 어떻게 결합하면 될까요? 바로 제일 끝에 있는 노드가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죠. 제일 끝에 있는 노드는 뭐를 통해서 할수 있나요? 바로 이 테일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노드인 것이죠. 즉, 테일이 가리키는 노드가 새로 생성한 노드를 next로 하게 되면 새로 생성한 노드는 이 엘리먼트의 이 리스트의 끝에 붙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 리스트에서 제일 끝에 있는 노드는 누구인가요? 바로 새로 추가한 new node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일은 더 이상 테일이 가리키고 있었던 노드는 새로운 노드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겠죠. 바로 그 코드가 지금 제가 작성하려는 코드입니다. 즉, 테일의 next를 새로 만든 new node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은 더 이상 기존의 테일이 아니라 새로 생성한 노드가 이제 테일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의 값을 1을 증가를 시키는 것이죠. 사이즈의 값이 추가가 되면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3이 되고 현재 엘리먼트들의 숫자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사이즈가 0이다. 자, 이런 경우에 addFirst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코딩한 이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addFirst한테 맡겨버리고 이 addLast는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인 경우에 addLast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addLast에 대한